박 대통령이 그 책임이 이 책임이 누가 아니겠습니까?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. 대통령한테 저기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발언한다는 거 이건 무책임한 짓이에요. 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당의 지도부로 책임이 가장 큰 저부터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.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중심에 최경환 친박 좌장이라고 하니까. 경제 문제하고 진박 마케팅의 그 핵심에 있는 분이 최경환 의원이다. 그래서 삼보일배를 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삭발이라도 해라.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지. 이선 후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나서지 말아라. 나서도 되지도 않는다. 박 대통령이 그 책임이 누구 아니겠습니까?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. 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. 이런 측면이 친박의 책임이다. 당 대표가 이 그림이 잘못 그려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옥새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게 할 짓입니까? 당원들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김부성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한구고, 예?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승민이고, 네 번째가 최경환이에요. 최경환이 무슨 직책을 맡았으면 좋겠어요? 누구 책임론을 전가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? 그 김무성 대표 언저리 주변에서 있으면서 김무성 대표가 올바로 가지 않는 데 있어서의 그런 좀 바로 잡으려고 조언을 해주지 않고 덩달아서 같이 부안해 두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? 우리는 집권당이고 또 대통령을 선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조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한테 저기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발언한다든가 이건 뭐 책임한 짓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